축구의 경험이 쌓이는 만큼 내 몸과 마음에 어떤 감각들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축구가 너무 재밌어서 어쩔 줄 모르겠는 기분을 느끼면서 선수들과 이런 말을 주고받곤 했다. 왜 진작 축구를 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 질문은 좀 더 엄밀히 고치면 이렇다. 어렸을 때 우리는 왜 축구할 기회가 없었을까? 우리는 정말 운동을 싫어했을까? 직접 던지고 치고 달리는 야구를 하는 저는 우리 지역 여자 사회인 야구단 광주 스윙이글스 내야수 이수진입니다. 2018년도에 김홍비 작가가 출간한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라는 여자축구단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입니다.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를 만나게 된 건 코로나19 습격으로 강제 휴식기를 가지게 된 최근이었습니다. 야구를 하지 못하고 맞이하는 당황스럽기만 한 주말에 지난 5년 동안 야구를 만나면서 내 인생에 야구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 야구가 나의 인생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종목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김홍비 작가의 보석 같은 에세이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를 읽으면서 아마 다른 독자들보다 조금 더 깊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책을 집어들었을 때 우아하고 호쾌한이라는 형용사가 그 무엇보다 여성 스포츠를 가장 잘 표현한 문구라고 느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고 외치면서 책장을 넘겼는데요. 물론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야구라는 책이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 안에 담긴 스토리들은 공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스윙 이글스의 모습을 데칼코마니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여자사회인 야구단과 여자사회인 축구단에는 같은 환희와 같은 고충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로밍슛 맨스플레이인데 우먼스플레이 챕터는 생각날 때마다 펼쳐놓고 홀로 환호성을 지르며 읽게 되는 이 책의 묘미라고 생각되는데 야구라는 운동을 잘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자신의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인지하지 못했을 때 구장에서 마주치는 훈수력 만렙의 문 남성들에게 저는 김홍비 작가만큼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때 불쾌했던 기억 따윈 우주 끝까지 뻥 날려버릴 만큼 통쾌했던 이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고 이런 우리가 여기에도 있다고 이런 우리들이 저기에도 있다고 세상에 계속 알리고 싶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야구가 취미가 아닌 인생 1순위가 된 지난 5년을 보내면서 운동이 아닌 외부 환경에 지쳐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는데요. 남성 중심의 생활체육계에서 15년을 버텨왔던 우리 팀이 연습할 구장도 구하지 못했던 작년에는 정말 암담해서 이제 그만둬야 되나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야구라는 생경한 취미를 가진 유별나고 독특한 여자라는 이미지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이 야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을 만나고 여자 축구라는 분야에서 뜨겁게 달리고 있는 그녀들을 보면서 우리도 한국 제1의 스포츠 야구에서 비록 풍요 속 빈곤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다음 인생 취미를 정하는 그 누군가에게 어떤 걸림돌도 없이 애초부터 펼쳐져 있던 그 흔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치지 않고 있는 힘껏 던지고 치고 달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일상의 편견의 가짓수를 줄여나가는 운동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책들을 읽는지 궁금하네요.
한빛고등학교 김시우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